비트 주세요. 지지야. 뭐? 난 어쩌고저쩌고 어떤 애는 끝나면 이렇게 갑자기 이럭저럭 해서 친구가 갔는데 뭐 보기가 좋더라. 뭐 어떻게 내가 처음 만난 경희대 학생들은 어우 너무 멋있고 아들 같고 막내 같고 베리 굿. 이 불입니다. 아. 아. 새로운 아이템들 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해본 것 같아요. 전 세계의 오지 북극 북극의 오로라가 그렇게 예쁜데 좀 이게 생활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 최근에 할머니가 시골에서 사시다가 우리 집에 올라오셨거든.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되게 집에서 심심해하셔.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. 되게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. 실버 크리에이터도 좀 대세니까 그분들만 하면은 조금 재미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. 우리가 그 제작 과정에 같이 있으면서 어떤 케미가 좀 있지 않을까? 그럼 함께 도전하는 거네. 그렇지. 그럼 청년들과 실버 세대가 함께 도전하는 유튜브 창작 도전. 그럼 일단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부터 해야 되고. 아자아자. 화이팅! 그런 목 너 유튜브도 많이 보지 않아? 유튜브 맨날 보지. 너희 할머니가 유튜브 채널을 만약에 만드시면 어떨 것 같아? 할머니가 하실 수 있는 게 있나? 트렌드를 알아야 되잖아. 감각이 그런 게 부족하지 않으실까?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지 않을까? 그런 부분이. 너의 할아버지가 유튜브를 하시면 어떨 것 같아? 이게 잘 될 것 같은데? 콘텐츠도 괜찮을 것 같아. 사람들도 근데 좀 볼 것 같아. 노인분들 문화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단절되는데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 유튜브 같은 거 하면은 그분들도 혼자서 시간 보내시는 것보다 뭔가 반응도 보고 형 잘 돼가고 있어?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? 복지관에 일단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실지. 안녕하세요, 저 미디어는 윤영이라고 하는데요. 동대문 노인종합 복지관 박태현 사역자입니다. 실버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연기를 해주실 분 아니면 이 창작 활동을 좀 원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어요. 아, 네, 그러면은 저희 복지관으로 한번 내방해 주시겠어요? 네. 네, 오신 분들께도 좋은 기회이신 것 같아서 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오, 섭외 된 거야? 일단 내 방문을 해서 일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순조로 스타트. 어떤 어르신 분들이 오시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, 기대를 하고 한번 다 붙여보겠습니다.
아 이거 이렇게